자, 그동안 영상이 너무 안 올라갔죠? 풀영상. 예, 지금 며칠째냐? 며칠째 공백이냐? 6일째 공백입니다. 6일째 공백.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영상들만 조회수가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부터 다시 재개를 하고요. 풀영상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예. 딱히 뭐 방송 안 하냐 하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하시는 거는 뭐 찾아보기 없네요. 예, 댓글이. 그래서 다행이네요. 자, 아무튼 자, 오늘부터 다시 재개를 하고 열심히 또 6월달 방송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스 결승전 2시간 전입니다. 아이키 뭐지? 퀵뷰 주셔요. 퀵뷰 달라고? 예, 드릴게요. 랄프가 좀 드리고. 마빈 박사 어떻게 됨? 마빈 박사라고 제가 이렇게 마빈 박사 닮았다고 했는데, 그 양원보 기자님 아직까지 지금 사과를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도 내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사과하려나? 오늘은 사과하려나? 아직까지 양원보 기자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언제 사과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사과 안 하면은 계속 달라붙을 거예요. 예, 중국 매미 마냥. 지금 사람들이 계속 JTBC 뭐 사건 반전 관련해서 올라온 것들 있으면은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예. 통일교 해명하시고 왜 여시 엠번방 사태 이런 퀵뷰 주세요. 멜론멜님 고맙습니다. 여시 엠번방 사태 이런 반구도 언급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만 해명하면은 정말 예 좋은 언론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사과하세요. 제발 사과하세요. 제발. 정우자님 감사드리고요. 자, 갑시다. 자,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 1시간 전 정도에 올라왔는데요. 똥풍선이 왔다는 인하대 정문 근황. 아,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그 경보 메시지라 그러나요? 국가에서 나오는 그 경보 메시지, 그게 이제 경기도 북부 지방 사시는 분들에게 전부 다 갔었고, 또 서울 사시는 분들에게도 갔었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재난 문자에 대해서. 예. 인천 사시는 분들 재난 문자 받으셨나요?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저 왔다는 그거. 왜 저는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받았어요. 너도 받았어? 왜 나는 왜 안 받았지? 내가 아예 그냥 그거를 안 받는 걸로 세팅을 해놔서 그런가? 꺼놓으신 것 같아. 아. 수요일부터 왔었고. 1차적으로 왔던 그 뉴스 좀 줘보실래요? 예. 카페 있어요. 채팅창에서 지금 야 코트야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귀찮음이 아니라 알아야 되는 영역 아니야? 재난문자를 어떻게 너는 차단을 해놓을 수가 있니? 이해가 안 가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별것도 아닌데 삐삐삐 하면서 핸드폰이 울어대면은 놀래요. 저는 저 같은 새가슴들은 놀래요. 예. 네. 무서워. 저같이 새가슴들은 못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차단을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해놓으시면은, 추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 예, 아무튼. 아, 우리 나티브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네. 자, 요게 지금 1차적으로 북한에서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북한에서 현재 지금 무슨 일을 벌어들이고 있냐면은, 이게 아마 안에 헬륨이 들었겠죠? 예. 헬륨이 들지 않았을까요? 풍선 모양도 참 괴상하네. 자, 요거를 갖다가 북한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저거의 명칭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게 무엇을 뜻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대남전단. 대남전단이라고 합니다. 대남전단. 예. 대남전단이고 여기에 오물 덩어리, 그 똥 이런 냄새 나는 것들을 안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투척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이것에 대한 의미는요. 합동 참모본부는 북한이 살포한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대남 전단 추정 위상 물체가 경기 강원 접경 지역 일대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전방 지역에서 풍선 10여 개가 식별됐다며 야간 시간대를 고려해 격추는 하지 않고 지역별로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떨어진 일부 풍선에는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두운 색깔과 냄새 등으로 미뤄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남 오물 풍선이 10개 가량이 발견이 됐는데요. 어쨌건 오물이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분변이 들어 있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시 상황에도 이런 것들을 보내는 그런 전쟁 때도 이런 걸 보냈던 그런 그 기록 같은 거를 찾아보면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단은 5번 보시면 돼요. 5번. 5번. 예. 5번을 보시면 이번 도발은 수준이 상당히 엽기적이다. 독특하다. 여론의 관심을 환기한 데는 성공했다. 나만의 국민들을 불쾌하기 위한 시도. 크게 타격은 없는 어그로 같아요. 예. 근데 기존의 어떤 그 패턴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북한이 수도 없이 우리나라를 이제 도발하는 뭐 북한 뉴스 뭐 앵커 아나운서의 입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참 우리나라를 이렇게 참 그 도발했었어요. 근데 그 도발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번엔 방법이 굉장히 좀 신박한 그 방법인 것 같은데 뭐 크게 위협이 되거나 뭐 탄저균을 뿌린다거나 뭔가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전시 상황 가장 긴박하고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끔 추접스러운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자, 요게 지금 인천에 예, 인하대학교 앞에 또 하나의 똥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예, 최근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몇 시간 전에 상황인 것 같고. 청라에도 왔다고 합니다. 청라에도 왔다고요? 예, 예. 링크 드렸고요. 안 되겠다. 청라까지 오게 한다. 내가 도저히 청라 지킴이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네요. 예. 청라네 진짜. 뭐 하는 짓이지? 이거를 근데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뭐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애초에 보내는 입장에서 그냥 기분 나쁘게 하자 하는 그냥 그런 장난에, 그러니까 옆 나라에다가 방구 똥방구 껴가지고 친구 얼굴에다 이렇게, 우린 친구가 아니죠. 예, 아무튼 싫어하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얼굴에다 방구 껴가지고 얼굴에다 딱 쏴주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있다고 봐요. 이걸 그냥 장난 수준으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장난 수준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이랑 상당히 이렇게 좀 그 상대적으로 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자꾸 떨어지네요. 인천도 그러고 파주, 강원도 일대에 이런 똥풍선들이 떨어졌는데, 발견하시면 열어보지 말고 바로 그냥 예,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넘어갑시다. 60대들의 연애까지도 보여준다고요? 뭐 나는 솔로, 뭐 별별 일반인 혹은 뭐 인플루언서 연애 그런 프로그램, 심지어 이제 뭐 동성애자 연애 그 프로그램도 있는데 60대의 연애까지도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예, 참 예능이 여러 형태로 또 이렇게 또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수요 없는 공급일까요? 60대 연애 프로 나의 반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짝이 짝도 아니고 이제 그 반쪽, 반쪽과 반짝, 그래서 이 합성어 반쫙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네요. 예. 안녕하세요, 58년생 개띠 65세 남국민입니다. 안녕하세요, 60년생 쥐띠 64세 하지원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이름을 연예인 이름으로 닉네임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차가 됐을 때 이 두 분이 데이트를 가셨어요. 우리 좀 리얼하게 좀 야하게 이렇게 내가 좀 무릎 위에 좀 앉아볼까? 하이 좋지. 무릎 위에 이래, 무릎 좀 잘 좀 버텨봐. 하이 하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유, 다리를 벌리면 어떡해. 아유, 하하, 좋다. 아우, 좋다. 우리 너무 야한 거 아니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니야, 좋아. 이 우리 시대 때 트렌드 아니야? 여자분이 말하는 저희가 왜 이러냐고요? 저희는 시간이 없어요. 맞죠. 예, 60대 이제 그 중장년층은 이제 살아갈 날이 아무래도 좀 적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 보기 좋지 않나요? 근데 전 이거 보기 좋은데요? 젊게 살고 좋잖아.
아이 싫으면 안 해도 돼. 아이 난 좋아. 우리 그냥 친구로 해도 되고. 아이 좋아. 어머 저 아저씨 우리 쳐다본다. 근데 뭐 어때? 우리가 좋으면 그만이지 안 그래? 맞아. 원래 피형들이 재밌는 걸 좋아하지 않아? 재밌지 않아요? 좋아. 재밌어. 난 재밌어. 야, 재고 비교하고 그런 게 없네. 60대 연애는 화끈하네.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 나이가 뭔가 항상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되고 신나야 되고 그렇지. 근데 우리 또 뒤끝이 없잖아. 누가 싫다 그러면은 쿨하게 또 빨리 끝내주고 그런 게 우리의 연애 아닌가? 좋아. 나는 이거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엄청 욕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꺼리낌 없으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치. 야 이게 진짜 우리 세대에 배워야 되는 사람 같아. 재고 비교하고 이 남자는 어떤지 뭐가 성향이 어떠고 MBTI가 어떠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야 연애의 허들이 참 높아지는 이 시대에 정말 기가 막힌 정말 로맨스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게 연애지 이게 사랑이지. 나는 골로 저는 굉장히 화끈하고 좋네요. 중장년층들의 이 연애가 너무 화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골로. 에 프로그램 이름은 반쫙이라고 합니다. 반쪽, 반짝의 합성어. 반쫙이라고 합니다. 허벅지의 종류를 알아보자. 자, 우선 한국 여자의 평균 허벅지 둘레는 약 49cm. 한국 남자 평균 허벅지 둘레는 53cm 정도. 이제 운동선수들의 허벅지 크기를 알아보자. 김연아. 그냥 계단을 내려오는데도 운동을 그만둔 지 꽤 됐음에도 행사장의 모습 같아요. 결혼도 하셨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잔근육의 이 그 여파가 좀 남아있어요. 예. 피겨의 여왕. 그녀의 허벅지 둘레는 52cm다. 한국 남자 평균 53cm 정도 되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자, 하체 여신, 빙상 여제. 바로 이상화 선수. 강남 씨랑 결혼하셨죠. 예. 이상화의 허벅지 둘레는 무려 60cm다. 한국 남자 평균보다 두껍다. 짤만 봐도 두께감이 느껴진다. 자, 이제 손흥민의 허벅지 두께를 보자. 손흥민의 허벅지 두께는 약 63cm이다. 이는 이보다 더 나가는 둘레는 여자 역도 고트 장미란의 허벅지 둘레가 한창일 때 71cm라고 한다. 그냥 봐도 두꺼운 말벅지의 소유자 윤성빈. 저 허벅지 둘레가 67cm 정도 된다고 한다. 그보다 더 두꺼운 허벅지는 바로 차붐. 전성기 시절의 차붐의 허벅지는 78cm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이제 나올 허벅지는 정말 괴물 중에 괴물. 이 피트니스계, 예, 이 바디빌더계의 고트, 유일신, 일왕, 바로 로니 콜먼이다. 로니 콜먼. 보디빌딩판 로니 콜먼. 로니 콜먼은 종아리 두께만 55cm였다고 한다. 그저 웃음이 나오는 경지. 그런 로니 콜먼의 허벅지 두께는 무려 91cm라고 한다. 이쯤 되면 이 허벅지보다 더 쩌는 허벅지가 있을까? 있다. 그것은 바로 에? 뭐야? 아니
아니. 있네. 어, 있다. 어. 어, 변하고 지리네. 어, 있네. 저 허벅지 둘레 한번 재볼까요? 랄프야, 잠깐 좀 도와줘. 가지고 갈게. 아, 여기 있어. 여기 준비가 있어. 여기 있잖아. 아, 너한테 있구나. 자, 한번 재볼까요? 센치로 보이면 여기. 좀 밀어서 볼게요, 제가. 이제 코트의 허벅지 둘레는 과연 몇 센티미터일까? 여기서부터 재면 돼. 여기서부터. 어, 여기요. 여기 허벅지. 어. 그러니까 여기 둘러가지고. 어, 어, 어. 이렇게. 더, 아니 더, 그 왜 자꾸 종아리로 가나? 조. 어, 딱 이거지. 이렇게 힘 딱 줘볼게. 그럼 0부터 해가지고. 이거 세게 당겨가지고. 보면은? 아니 그렇게 하면 살이 더 눌려서 하는 거잖아. 아니 둘레를 재라고. 옷이 있으니까. 아니 옷 해봤자 몇 센치 되지도 않아. 이거 얇은 바지야. 61.5. 와. 평균이 50 몇이라고 했지? 53. 크네. 그러니까. 어, 허벅지 아무지네. 미쳤네. 네. 미쳤다. 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여성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예, 그 요소가 아닌가, 예. 남자력 플러스 1. 어, 남자력 플러스 1 가져갔습니다. 예. 자, 다음 볼게요. 어제자 나는 솔로 사계 PD의 역대급 행보. 요거 랄프야 이대로 적지 말고 요 좀 헤드라인 이렇게 적어봐. 그 나는 솔로 존폐 위기. 근데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 연애 프로그램 중에 가장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 프로그램 그 나는 솔로. 제가 몇 기 대박이라 그래가지고 하도 추천을 많이 하니까 OTT 이제 가입돼 있고 볼 것도 없고 하다 보면은 자꾸 항상 위에 써 있어요. 매 주마다 방송에 나온 날면.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저는 왜 자꾸 보다가 내가 하차를 할까? 재밌는 캐릭터, 진짜 웃기는 캐릭터들 그리고 빌런들도 참 많은데 이런 거 보는 재미로 보겠구나라는 마음은 공감이 가지만 난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찐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어떤 몇 회 출연자가 엄청난 욕을 먹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일반인들도 카메라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 생리얼이 아니라고 봐. 지금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뭔가 이 사람은 자기 홍보하러 온 것 같아. 어. 아니 20대 초반도 아니고 30대 중후반의 나이를 이제 보고 있는 그 나이에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이대에 MBTI가 그렇게 중요한가? 어 아주 조그만 거 하나하나 가지고 막 뭔가 이성에게 정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너무 그걸 막 딥하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여성분들도 좀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우리가 어렸을 때나 나오는 행동이잖아. 나도 뭐 25살이나 뭐 이렇게 20대 중반 때는 여자 그 매니큐어 조금 벗겨진 거 있거나 그런 거면 되게 막 그 정떨어지고 막 그런 게 좀 있었거든. 그런 요소가. 지금은 매니큐어가 없어도 되고 손톱에 때가 껴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그 생겼단 말이야. 이해력이.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참 나는 보면서 저 사람은 과연 진짜 연애할 상대를 찾기 위해서 나온 걸까라는 진정성에 대한 그 의문이 자꾸 난 들더라고요. 이 연애 이 예능 프로그램들이 어 일반인 뭐 관찰 프로그램이 예 여기에서 스핀오프 작품이 바로 나는 솔로 사계라고 해요. 나는 솔로가 있고요.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이건 이제 기존의 나는 솔로 출연자들이 다시 나오는 AS 취지 프로그램에 굉장히 프로그램 취지는 좋아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촬영 시 한파 경보로 시작을 합니다. 제작진이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는 한파 경보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긴급하게 논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뜬뜬 드르든 뜬뜬 드르든. 자, 최초로요, 짝을 찾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집으로 돌아가세요. 바로 연애 프로그램의 취지에 안 맞을 거면 그냥 지금 당장 집으로 가 라는 판단을 PD가 내립니다. 아니, 앞으로 남은 방송 회부는 어떡하고요? 출연자들도 약간 당황한 기색들이 보이죠. 예. 진행자들도, 아니, 이런 룰이 왜 생겼을까요? MC들도 놀랍니다. 짝에서는 중간에 출연자가 요청해서 조기 퇴소하는 적은 있어도 PD가 저렇게 나가라고 하는 적은 처음이거든요. 예, 참가자들도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여러분들 MTO 자리가 아니에요. 예, 러브라인이 없는 분들은 러브라인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쯤에서 좀 빠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멘트가 끝나자마자 가장 눈치가 빠른 그, 네, 사람들. 11기 순자, 퇴장. 13기 광수, 퇴장. 15기 영수와 11기 영식, 퇴장. 남자 출연자 3명, 여자 출연자 1명이 바로 나와서 집으로 갑니다.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자, 제작진. 6기 영수님, 8기 옥수님 나가서 인터뷰할게요. 선택이 있기 1시간 전, 한 사람씩 가졌던 사전 인터뷰. 현재 마음에 든 이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퇴소 전에 한 명씩 인터뷰로 물어봤는데요. 아니, 뭐 어떤 분이 있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솔직한 말로 저는 여기서 뭐 마음이 생기는 분은 없네요. 예, 이제 좀 두 번 출연하니까 뭔가 짬도 생기고, 예? 두 분이 있긴 있었는데 바쁘시고, 그래서 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니라서, 아, 안 알아봐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MT를 즐기고 있습니다, 일단. 라는 말에 긁힌 거야. PD가 긁힌 부분은 바로 요 대목입니다. MT를 즐기고 있습니다, 일단. 예. 여기서 PD는 긁힐 수밖에 없다. 예. 그죠? 자, MT 발언의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 데프콘 MC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칫하면 다 물들 수도 있다. 출연자 중에 한 명이 MT 발언을 하고요. 예, 또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제작진 입장에서 연애 프로그램 만들려고 섭외했는데 MT 와서 즐기고 있다고 하니 빡쳐서 프로그램 최초로 내보낸다. 하지만 나는 솔로 애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전 출연자들이 같은 기수인 사람들, 나 솔로 출연자들끼리 친목질하는 SNS 주구장창 올리는 사람들, 파리 피플이나 본인 인스타그램 홍보에 관심 있는 걸 의심되는 사람들, 진정성 논란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 이 모든 대목들이 바로 진정성 논란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그러니까 전에도 나는 항상 난 이거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왜냐면 난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정성. 진정성에 대한 의문. 이게 자꾸 드는 거라.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요즘 다 SNS를 하기 때문에. 왜 뽑아놓고 거르냐?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뭔가 좀 의문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저희가 MT 찍으려고 온 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MT를 즐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말에 긁혀가지고 이 출연자들 다 세워놓고 하는 말이 저희가 MT 찍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예.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어디 뭐 이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아니 누가 봐도 허우대 멀쩡하고 좀 이쁜 편에 속하시는 거 같아요. 솔직히 흔녀보다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예, 남자들 보는 눈이 그렇게 다들 막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란 말이지. 이쁘시고 근데 왜 솔로냐는 얘기지. 이 정도만 돼도 남자들 줄을 설 거라는 얘기지. 근데 왜 나오시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솔직한 말로.
뭐 나름대로 또 이야기 들어보면 사정이 있고 뭐 가정이 어쩌고 뭐가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다 이유들이 나오는데 뭐 제가 또 프레임을 씌우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본인의 홍보 목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분들이 나는 보이더라고. 콕 집어서 몇 기에 누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몇 달 뒤 인스타로 효모 팔아야 돼서 그렇다. 뭐 연애할 정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나는 솔로 출연자들은 각각 다들 출연했던 짬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은 몇 안 보이고 그냥 기수별 존목질 뒤풀이 느낌 나게 있는 거 시청자들도 반응이 그랬는데 저거 제작진들도 찍으면서 느낀 거지 뭔 MT 놀러 온 것 마냥 존목질이나 하는 출연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죠 폐해 출연해가지고 무슨 뭐 진짜 아니 무슨 뭐 저 머니 게임 마냥 머니 게임이나 이런 그 인플루언서들 서바이벌 같은 프로그램 나간 것도 아니고 그들은 충분한 어떤 그 명분이 있잖아. 뭐 머니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섭외해가지고 방송인들 인터넷 방송인들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면은 매회 나올 때마다 자기들끼리 리액션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프로그램이 잘 되게 하자는 취지도 있고 에? 또 그들은 또 이런 그 관심으로 먹고 사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쳐도 이 일반인들은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하냐 이거지 왜 일반인으로 출연을 했으면서 인플루언서의 길을 걸으려고 하냐는 거야 내 말은 야 인플루언서가 무슨 뭐 저 천룡인이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유명해지면 그게 인플루언서지 뭐 별거 있어 일반인이랑 뭐 이렇게 나눠야 돼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끔 이것을 가지고 등에 업고 나는 솔로라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나는 비판을 하고 싶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지 응? 나는 솔로라는 이 프로그램을 등지고 그거의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매력 어필을 해가지고 인플루언서로 가려고 하는 그 등판? 나는 솔로를 등판 삼아서 띠틀 삼아서 인플루언서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겹어 솔직히 역겹다는 표현이 맞을지 역겨워요 솔직히 이걸 왜 등용문 삼냐고 왜 이런 프로그램의 순수한 이런 기획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을 등용문 삼아서 왜 니들이 갔다가 그 저 인플루언서처럼 그 되려고 하냐고 이 존목질 하는 것도 안 하는 게 맞아 못 구했으면 그냥 자기 둥지로 돌아가야지 왜 그 관심을 자꾸 화답해주고 보답해주고 나는 솔로 갤러리 막 등장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몇 기 누굽니다 이렇게 인증샷 올리고 나서 예 뭐 댓글에 뭐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막 아 저 그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라고 이런 것 좀 졸라 짜치니까 나 지금 그런 것들이 난 자꾸 보이니까 되게 좀 좋게 보이지가 않더라고 애초에 그 나는 솔로 특 진짜 누가 봐도 매력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왜 솔로지? 라는 의문점이 드는 사람들은 죄다 연결 안 됐어 예. 실제로 사귀지도 않고 죄다 연결 안 됨 그냥 나는 솔로에 출연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냥 그 나는 솔로 출연했던 그 유명해지게 되는 그냥 그 크레딧만 가져가는 그런 경우 진정성 있는 출연자들은 뭐가 되냐고 이게 어떻게 리얼이야 뭐 인플루언서가 천룡인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기획 의도와 취지에 맞게끔 제발 선 넘지 말고 좀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 맥락을. 어른들이 돼갖고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나 진짜 더 좀 뭔가 좀 그렇더라고. 좀 되게 역겹더라고. 어. 그 제작진도 찍으면서 느낀 것이다. 뭐 MT 놀러 온 것 마냥 존목질이나 하는 출연자들이 있다 보니까 엄청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사람인데. 야, 그럼 저기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는데 저기 가가지고 뭐 하라고? 없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솔로 자체를 처음 출연할 때는 그래도 찾아보고 실패도 하고 뭔가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이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하는 그런 시도라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는 이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거지. 어. 저 연애하고 싶어요 하고 찾아왔는데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 존나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 졸라 모순적이잖아 그 자체가. 첫 출연 때는 노력하고 본인 스스로가 프로그램에 임했다면 지금 나는 솔로 사기에는 무슨 짬 먹은 상병장 마냥 쓱 둘러보다가 아이 뭐 먹을 거 없네 별로 뭐 구미가 당기지 않네 이러고 이제 성의도 없이 그냥 존목판만 버리고 있다 이거지. 술판이나 버리고 존목판이나 버리면서. 어? 이번에 제작진이 조기 퇴소 결정한 건 진짜 잘한 거고 이게 맞는 거다. 사기 자체가 점점 갈수록 출연자들이 이제는 대가리를 굴리더라. 어. 기존에 낯설 출연자들이 많기 때문에 출연자 일반인 조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신선하지 않겠냐. 기존에는 출연자들끼리만 뭉쳐놓으면 또 이렇게 개 존목판이 된다. 어. 나는 솔로랑 다르게 스피노프작인 나는 솔로 사계는 이미 경험한 짬이 가득한 애들이 경험도 있겠다 존목도 있겠다 대가리를 계속 굴리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은 예고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앞으로도 안 볼 것 같아. 어, 조금 재밌네 하는데 뭔가 그 의식하는 게 나는 보이더라고. 카메라 의식. 어. 순수한 낭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들이 또 좋아해요 저 프로그램을. 네. 넘어가겠습니다. 클럽에서 맞짱 뜨는 처자들은 뭐예요? 어, 이거 뭔가 노딱 먹을 것 같은데? 안 올리면 돼요. 오오오오오! 아이 야발련이 하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은 참 이 여자분들한테 찾아보기 또 힘든데 이게 또 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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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써? 아, 왜 싸워? 하면서 찍고 있고, 예. 살면서 여자들 싸우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못 봤는데, 옛날에 이제 그, 제가 이제 목포에서 영화중학교라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 좀 멀리 떨어진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항도여중이라고 있어요. 항도여중. 여자중학교인데 좀 빡세. 근데 거기 이제 그 우리 때는 이제 일진들이
시험 기간에 도서관 가는 게 약간 좀 뭔가 밈화돼 있었어 그때는. 일진들이 웃기죠? 일진들이 시립 도서관을 갑니다. 일진들이 거기서 각 학교의 일진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 막 기싸움하고 서로 이렇게 막 탐색전을 벌이고 되게 웃기죠? 그게 유행이었어. 시립 도서관 가는 게. 시립 도서관에 가서 시험 기간에 거기서 이제 이 서로 학생들 교복 다른 그 무리들끼리 아 쟤 누구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 시대의 어떤 뭔가 그런 밈 같은 거였어. 어 거기 아무나 못 갔지 시험 기간 때는. 일진들이 모이는 뭔가 그런 총회 같은 느낌이니까 어 거기서 이제 싸우는 걸 봤지. 와 저는 저는 항도여중 일장이래. 아 진짜? 어 이런 씨발년 싸우는데 어 뒤질래 개 같은 년아 목포니까 또 전라도 사투리 할 거 아니에요. 죽여본다 이 개 씨발년아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우린 보는 거죠. 슥 보고 있었는데 와 파운딩을 딱 올라타가지고 머리끄댕을 딱 잡더니 치마가 줄여지니까 다리를 못 벌릴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파운딩 하려면 다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동 범위가 좀 벌어져야 되는데 치마를 갖다가 쫙 찍더니 어 그거를 탁 치마 찢고 그거 헝겊을 딱 물고 그러고 머리 잡고 와 진짜 나 보면서 그때는 뭔가 이렇게 야 미쳤다 존나 멋있다 와 진짜로 그 모습을 봤다니까. 그때 와 진짜 파이팅 있게 싸우네 여자들도. 역시 다르다 항도여중은. 어 항도여중 출신이 아마 박나래님 또 박나래님 나무위키 한번 봐볼까? 박나래 항도여중? 맞네. 어, 예, 박나래 누님 다니시는 학교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예. 아니 목포에 박나래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포에서 최고 아웃풋이 박나래 누님이야. 원래 배동성 개그맨님이 꽤나 오랫동안 그 저 최고의 아웃풋을 차지하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파페라의 이명주님 그리고 이제 뿌리를 이제 거쳐서 가면은 이명주님. 근데 약간 무명 개그맨이었지 박나래님은. 제 실제 친구의 누나예요. 친누나. 어 저기 나온산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성주. 예 친구입니다. 어. 그 성주의 친누나가 박나래님이시고 목포에서 최고의 아웃풋 세 손가락이 지금 현 폼은 박나래님이 가장 원탑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트로트 하시는 그 젊은 나온산에 나온 그분 이름은 기억을 잘 못하겠고 세 번째가 항상 접니다. 예. 예예 예. 아니죠 아니죠 김경호죠 아니죠 아니죠 너무 오래되셨잖아요. 목포 사신지도 오래되셨고 근데 이제 사실 목포의 최고 아웃풋은 세발락지님이 맞죠. 예 목포의 최고 아웃풋은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입지는 세발락지님이 맞죠. 예. 낙지계 일왕 세발낙지. 제주도 하면 이제 감귤. 응?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세발낙지는 목포 사람들에게는 진짜 약간 제주도 사람들의 감귤 같은 거예요. 진짜로. 친구들끼리 밥 안 먹었냐? 어째 혈색이 안 좋다. 밥 안 먹었어? 어, 나 아까 아침 저기 걸러 갖고 그래야. 가만 있어 봐. 해가지고 이제 안주머니에서 세발낙지 그대로 꺼내가지고 입에 넣어주죠. 확 넣어주죠. 먹어봐. 이렇게. 맛있다잉. 이게 바로 이제 목포 사람들의 세발낙지입니다. 예.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